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반야내 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반야내 다육에서 또 이렇게 화분들을 한상 차림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아가들은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엄청 착한 가격으로 또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멋진 화분들 가격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네, 여기 휴식군도 3+1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휴식군이 3+1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내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엄청 대폭 할인을 된 화분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주문을 하실 때는 영상 게시 날짜랑 주문 번호를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1번이다 그럼 1번 주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날짜랑 1번이랑 주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1번인데요. 읍내 꽃집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읍내 꽃집. 네, 읍내분이라고 하죠. 읍내분이라고 하는 아이. 엄청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읍내분을 아주 대폭 할인을 하셨습니다. 네, 2종 세트 6만원짜리인데요. 오늘 54,000원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 엄청 넉넉하고 좋죠. 네, 이 아이가 색깔은 빨간색이고요. 이 아이가 1번입니다. 네, 2번 아이는 이렇게 초록빛이죠. 네, 초록빛 색깔의 읍내분인데요. 네, 이렇게, 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요, 큐빅이 유난히 또 더 반짝반짝 한 것 같아요. 네, 읍내분이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라서 그런지 더, 네, 아주 반짝반짝, 네, 이렇게 빛이 납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오늘 요 아이도 54,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입구는 10cm, 높이가 입구 10cm, 높이 9.5cm 나옵니다. 1번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10cm 곱하기 9.5cm가 나옵니다. 2번이었고요. 3번 볼게요. 3번 아이가 이렇게 단비분에서 나온 화분인 것 같습니다. 단비분, 이렇게 단비분도 엄청 몸값이 좀 있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아주 이 아이는 살짝 긴 농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빗살무늬? 빗살무늬로 그려져 있고요. 꽃이 앞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렇게 약간, 뭐죠, 유약이 살짝 발라진 것 같고요. 네, 이게, 크기는 똑같은 크기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고, 네, 이 아이 3번으로 10 곱하기 13cm 나옵니다. 네, 24,000원짜리인데, 2만원에 두 개 세트로 2만원에 드립니다. 네, 3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도 단비뿐인데요.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앞에 장식 너무너무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 있고요. 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 아이는 26,000원짜리라고 써있네요. 26,000짜리 두 개 하면 52,000원인데 오늘 46,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와, 엄청 착하게 해주셨죠? 네, 이 아이는 유약이 안 발라져 있어서 네, 물마름은 아주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기도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요 4번은 12cm 곱하기 10cm가 나옵니다. 네, 12cm, 10cm 이렇게 나오는 아이 46,000원으로 해드리고요. 4번이었고, 그 다음에 5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도양화분이죠. 네, 도양화분. 이렇게 앞에 돌출형으로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이쁘죠. 요 아이는 다들 좋아하시는 화분이죠. 네. 배수구멍도 큼직하고요. 동글동글한 이런 발굽다리가 3개 달렸습니다. 요 아이는 3개 세트로 해가지고 요 아이는 36,000원짜리를 32,000원으로 해드리고요. 입구는 9.5cm, 높이가 9cm 나옵니다. 입구는 9.5, 높이 9cm 나오는 이런 화분 5번으로 나왔습니다. 예, 32,000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도양화분입니다. 요 아이도 도양화분인데 요 아이는 소분에 속하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소분에 속합니다. 요 아이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종이컵이 이렇게 싹 들어가고 요 정도 높이가 남죠. 네, 이렇게 생긴 여기에다가 놓으면 거의 키가 똑같죠. 요 아이랑 키가 똑같습니다. 발이 달려서. 네, 요 아이는 5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5개 세트가 46,000원인데 오늘 4만원으로 해드립니다. 5개 세트에서 4만원. 너무 괜찮죠? 하나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네, 7 곱하기 8cm가 나오네요. 7 곱하기 8cm 나오는 아이. 오늘 이렇게 5개에서 4만원 드립니다.
6번이었고 7번 볼게요. 7번은 또 서라분이죠. 네, 서라분 앞에 장식 너무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숙몽도 큼직하게 있고 호리병식으로 된 화분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 심기 좋을 것 같아요. 키높이도 있고요. 네, 깊이감이 있는 농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8.5 곱하기 12cm가 나옵니다. 아이는 4만원짜리인데요. 오늘 36,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네, 7번이었고요. 8.5 곱하기 12cm 나옵니다. 네, 8번 볼게요. 저 아이가 7번이었고, 네, 그 다음에, 아, 7번이 또 있네. 네, 7번, 이 아이 7번 또 있어요. 그러면 7-1입니다. 이 아이는 7-1. 네, 이 아이 이렇게 또 도양 화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앞에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7-1로 해서, 네, 21,000원에 나왔습니다. 24,000원짜리인데 오늘 21,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도양 화분 이렇게 이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꽃장식. 네, 이 아이는 21,000원에 두 개 세트로 가고요. 입구가 10cm, 높이는 9cm 나옵니다. 네, 7-1번이었고요. 8번 볼게요. 8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도양 화분입니다. 네, 도양 화분, 타원형 화분인데요. 여기에는 립톱스들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코너나 립톱스 신기 좋은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타원형 화분. 네, 이런 화분에는, 네, 또 합식 같은 거, 네, 너블리 로즈 같은 거 합식해도 좋을 것 같고, 네, 뭐든 해도 좋습니다. 요 아이는. 예, 네, 또, 군생 심어도 되고, 네, 요 아이는 14 곱하기 7cm가 나옵니다. 입구가 이렇게 가로가 14cm가 나오고요. 높이는 7cm가 나오고요. 네, 두 개 세트 24,000원인데 21,000원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21,000원. 두 개 세트 21,000원 해드리고요. 이 아이가 8번이었고 9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프로방스 화분이죠. 네, 프로방스 화분.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프로방스 화분입니다. 네, 앞에 장식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꽃장식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리얼합니다. 네,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예,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배수구멍도 크게 있고요. 네, 요런 프로방스 화분은, 두 개 세트에서 52,000원인데요. 오늘 46,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입구는 8cm, 높이가 12cm 나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 프로방스 화분 오늘, 46,000원이고요. 네,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아이는 마리분에서 나왔습니다. 마리분. 네, 마리분 화분인데요. 앞에 장식이 이렇게 큐빅 장식이 다 되어 있고요.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발굽다리 엄청 길게 있고요. 마리분은 또 이렇게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죠. 네, 이렇게 크게 있는 마리분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네, 앞에 장식이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고요. 큐빅도 있고요. 네, 이 아이랑 두 개 세트로 나왔습니다.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오늘 48,000원짜리인데 4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9 곱하기 12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가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아이는 바이수 화분입니다. 바이수 화분. 이렇게 살짝 직사각형의 화분인데요. 앞에 장식 보시면 또 이렇게 토끼 모양이 너무 귀엽죠. 네, 당근을 먹고 있는 토끼고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요런 바이수 화분이죠. 이렇게 바이수라고 써 있습니다. 바이수 화분이 살짝 몸값이 나가죠. 네, 48,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원래 가격이. 네, 43,000원으로 해드렸습니다. 5,000원이나 세일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바이수 화분 11.5가 나오고요. 높이가 10cm가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바이수 화분이 아이가 11번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바이수 화분이죠. 네, 요렇게. 오, 귀엽죠. 네, 별 모양이 장식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네, 요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타원형 화분입니다.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죠. 네, 12번 아이고요. 11.5 곱하기 10cm가 나오고요. 네, 48,000짜리 오늘 43,000원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요 아이가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바이수 화분입니다. 바이수 화분 이렇게 약간 긴 화분이죠. 싹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구멍 이렇게 있고 리본 장식이 화려합니다. 네, 리본 장식. 이렇게 노란색 리본이랑 오렌지빛 리본이랑 이렇게 살구빛이 나요. 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이 아이도 43,000원에 있습니다. 입구 8.5, 높이는 11cm 나오는 그런 화분 두 개 세트 43,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이 아이가 13번이었고요. 그 다음 14번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네, 꽃담 분에서 나왔습니다. 꽃담 화분. 오, 이렇게
연꽃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네, 이쁘죠? 네, 싹 복주머니 스타일이라서 모든 목대 있는 아이도 심어도 될 것 같고요. 네, 발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개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네. 엄청 귀엽죠? 귀엽기도 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잘, 이 그림은 다 지금 조각으로 파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또 멋있게 아주 잘 그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48,000원짜리인데요. 오늘 43,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입구는 8cm, 높이가 11cm 나옵니다. 입구 8cm, 높이 11.5cm 이렇게 나오는 아이. 48,000원짜리인데 오늘 43,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예, 14번이었고 15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수입분이죠. 네, 수입분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고요. 쓸모가 많을 것 같은 이런 화분입니다. 예, 이렇게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네, 우리 국산분하고 비슷 흡사하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베트남분이고요. 가격은 3개 세트 해가지고 10,000원이라고 나왔네요. 오, 지난주에 2개가 10,000원이었는데 오늘 더 싸게 착하게 3개 세트에 10,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8.5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네, 8.5 곱하기 10cm 딱 다육이 신기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죠. 네, 이렇게 종이컵이 비교하시면 이렇게 여기다 놔볼까요? 여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요. 네, 요 아이는 3개 10,000원에 있습니다. 15번이었고요. 16번은 요 아이인데요. 산토방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산토방분 너무 귀엽죠. 네, 앞에 장식이 리본 장식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랏빛 색깔도 이쁘고요. 여기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모양인가요? 무슨 모양? 네, 요 아이는 산토방분에서 나왔고요. 네, 요 보랏빛 지분 아이고요. 큐빅이 또 이렇게 멋있게 반짝반짝하게 빛이 납니다. 네, 이 아이는 16번으로 나왔고요. 32,000원인데 2개 세트 2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11 곱하기 11cm 나옵니다. 입구 11, 높이도 11 이렇게 나오는 화분 16번이었고 네, 17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엄청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화분이죠. 네, 요 아이는 이렇게 생긴 농다리를 갖고 있는 화분이죠.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쓰는 화분입니다. 네,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붉은 계열로 이렇게 싹 물감으로 또 장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하얀색이라서요. 다육이 심어 놓으면 아주 이쁘죠. 17번 아이는 입구가 10cm, 높이 15cm 나옵니다. 네, 가격은 2개 세트에서 16,000원에 나왔습니다. 2개 세트에서 16,000원에. 네, 이렇게 2개 세트 17번으로 해서 2개 세트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착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저게 17번이었고 그 다음에 18번 어디지? 18번이 여기네요. 네, 이 18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는 수기분이라고 합니다. 수기분. 네,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예, 두툼해 가지고요. 살짝 무게감은 살짝 납니다. 무게감은 살짝 있고 네, 발굽다리 4개가 달려 있고 요 숙이라고 해서 직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요 아이는 9cm 곱하기 10cm가 나옵니다. 16,000원짜리인데 13,000원으로 두 개 세트로 해서 드립니다. 13,000. 너무 착하네요. 네, 색깔은 흰색이랑 네, 이런 초록색. 네, 여기는 또 19번인데요. 초록색이랑 이런 붉은색.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요 아이는 19번입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13,000원에 드리고요. 9 곱하기 10cm가 나옵니다. 수기분이고요. 네, 19번이었고 20번은 요 아이인데요. 휴식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휴식분. 우리 예운분에서 휴식분을 만들었죠. 네, 예운분 화분들은 또 한동안 세일이 안 됐죠. 네, 전혀 세일이 안 됐던 화분인데요. 오늘 세일을 해드렸습니다. 네, 요 아이 20번으로 3개 세트 54,000원짜리인데요. 3+1으로 하나를 더 드립니다. 하나를 더. 그래서 총 4개가 오늘 54,000원으로 갑니다. 네, 4개 세트로 해서 네, 54,000원에 드립니다. 입구는 10.5 높이가 9cm 나오는 휴식분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장식이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반짝반짝 큐빅도 멋지고요. 네, 이렇게 꽃장식도 멋있고 큐빅이 많이 달렸네요. 네, 크기감도 있고 네, 크기감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네,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이렇게 좀 많이 남습니다. 네, 보시면 높이감도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주식분에서 4개 3플러스 1으로 54,000원에 드립니다. 20번이었고 21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서인경분에서 나왔습니다. 서인경분 엄청 큼직하게 나왔죠. 네, 서인경분 2개 세트로 해서 24,000원에 했습니다. 3만짜리인데요. 오늘 24,000원에 입구 10cm 높이는 12cm 나왔습니다. 네, 입구 10cm 높이는 12cm 이 서인경분에서 나왔고요. 발굽다리 이렇게 있고 네, 여기에 서인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약간 목대 있는 아이들 네, 이렇게 약간 잘록하게 네, 꼬리병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목근생 심어도 되고 21번 24,000원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화려하네요. 앞에가 장식이 네, 바탕은 흰색 바탕에 네, 이렇게 화려한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국산 여주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직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인이 안 써 있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국산 분이긴 해도 어디 분인지는 모르겠고, 네, 이 아이는 36,000원인데요. 두 개 세트에서 30,000원으로 드렸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입구가 11cm, 높이가 14cm 나오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22번으로 해서 네, 36,000짜리를 30,000원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네,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엄청 남죠. 엄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높이감도 이렇게 높고요. 높이감이 엄청 높죠. 큼직하죠. 네, 이 아이가 22번입니다. 30,000원에 있고요. 23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청바지 화분. 네, 청바지 화분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리얼하죠. 청바지 화분. 네, 이렇게 리얼합니다. 네, 벨트 모양도 멋있고요. 네, 이렇게 강아지도 옆에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24,000원짜리인데요. 3개 세트에서 네, 20,000원으로 세일을 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이렇게 3개 세트 20,000원에 드립니다. 입구가 9.5, 높이도 9.5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23번이었고요. 24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서인경분에서 나왔습니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종이컵이 비교하시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죠. 네, 이렇게 큼직한 서인경분에서 나온 화분. 요 아이는 두 개 세트 48,000원인데요. 39,000원으로 엄청 대폭 할인을 한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세일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앞에 장식은 이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무게감은 살짝 있어요. 큼직해서 그런지. 네, 무게감은 좀 있고 이렇게 큼직한 서인경분에서 나온 화분 네, 39,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입구가 11.5, 높이는 12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에서 39,000원에 드립니다. 24번이었고요. 25번은 요 화분인데요. 요 화분도 요 옆에 화분하고 비슷한 그런 같은 공방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직인은 어디 안 써 있습니다. 직인은 안 써 있는데 네, 요 아이 두 개 세트 해가지고요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20,000원 하나에 10,000원 꼴인가 봐요. 네, 요 우와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하나에 10,000원 꼴.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12 곱하기 12cm 나오는 아이 두 개 세트에서 20,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엄청 착하죠. 네, 아이가 25번이었고요. 26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같은 공방이고요. 같은 뭐죠? 요 아이랑 같은 크기입니다. 크기도 같고 네, 앞에 장식만 그림만 꽃그림만 다릅니다. 네, 요 그림이 요런 그림입니다. 요 아이는 26번 아이는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요런 아이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가격 똑같이 20,000원에 드립니다. 입구 12cm, 높이 12cm 나오는 요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발굽다리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17,000원인가 봐요. 17,000짜리를 오늘 두 개 세트. 와, 20,000원으로. 너무너무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26번이었고요. 27번은 요 아이인데요. 웃어요 화분입니다. 네, 27번 웃어요 화분. 이렇게 생긴 화분, 농분이죠. 농분. 네, 농분. 목대 있는 아이들, 긴 농분에 이제 필요한, 이런, 이 화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흘러내리는 아이들 신기도 좋고요. 녹용 같은 거, 그런 거 흘러내리는 아이들 신기도 좋고, 뭐, 원종 벽어형 같은 거 신기도 좋고, 네, 이런 농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신기가 좋아요.
네, 27번으로 요 아이가 2만원에 나왔네요. 2만원. 입구는 9cm, 높이는 16cm 이렇게 나오나 보면 24,000원짜리인데요. 오늘 2만원으로 두 개 세트로 드립니다. 네, 27번이었고 28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또 희경분이라고 써 있네요. 희경분. 네, 희경분도 좀 몸값이 있는 화분이죠. 네, 이 아이인데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앞에 이런 장식이 있습니다. 네,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네, 크기가 엄청 큼직하고요.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큽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두 개 세트로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두 개 세트에서 3만원에 나왔네요. 두 개 세트 3만원. 희경분이라고 써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희경분은 엄청 몸값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엄청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입구가 12.5, 높이는 16cm 이렇게 나오는 농분이죠. 농분. 예, 농분인데 여기에는 뭐 두드리 신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큼직해서. 네, 이 아이는 두 개 세트 3만원에 있습니다. 네, 아이가 28번이고요. 네, 28번 3만원에 두 개 세트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 네, 요아인데 요아이는 또 수입분이죠. 요아이도 베트남분입니다. 엄청 가성비 짱이죠. 가성비 짱인 화분.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요. 22,000원에 나왔습니다. 22,000. 원래 가격은 28,000원인데 22,000원으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긴 농구는 목대 있는 아이 신기도 좋고요. 두드리도 신기도 좋습니다. 네, 요렇게 22,000원. 입구는 13, 높이는 18. 이렇게 나오는 화분 수입분이고요. 네, 베트남 화분입니다. 네, 가성비 짱이죠. 두 개 세트 22,000원입니다. 29번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 잘 고르셔서 한번 더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성비 좋은 화분들 많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